보니까 힘이 약해요. 그리고 싸움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각계견파 싸움이거든요. 우리도 좌파들하고 공격을 할 때 각계격파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계 쪽에 누군가가 이념 싸움에서 뒤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싸워주고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뒤에서 버팀목이 되시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갔었을 때 좌파들도 꼬리 내리고 도망가거든요. 박원순 사건 보셔서 알겠지만 또는 이재명 사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대화하자고 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네. 좌파들도 굉장히 비겁하고 약합니다. 함께 모여있을 때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이 각계격파로 깨고 들어가면 제대로 별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태극기 전부터 이미 저놈들하고 싸워 왔고 그 싸움의 방법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유연대에서 어떤 좌파들과 이념 전쟁을 할 때 함께 싸워줄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전문성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희는 반드시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좌파 정권과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좌파 기득권 세력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 오직 적과 싸우기 위해서만 저희는 이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과거 사례로 그런 실패에 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직 대한민국의 공익, 대한민국의 공동,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는 싸우는 겁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뭐 정치도 정치고, 경제, 사회문화, 사회문화, 예술, 문화, 모든 사회 전 분야 거기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는 분들도 저희랑 같이 합류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좀 많은 정보들도 오고 걔네들의 부정부터도 알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싸움의 방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분들과 저희들이 계속 합쳐서 상근 활동과 이런 합쳐서 싸워나가고 또 국민들한테 그 신뢰를 받고 함께 싸우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싸우면 항상 이긴다 라는 신뢰성을 국민들한테 저희는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랑 같이 했던 그 상근 활동가들이 자기 이력서에 자연스럽게 자유연대 몇 달 후 내가 몇 년간 무슨 일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아직 미약하죠? 시작이라서? 네, 미약하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예. 저희는 저기 관변단체도 아니고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이 싸움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력도 받을 것이고 힘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쟁하면서 저희는 단체를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단체를 만들고 투쟁하겠다가 아니라 저희는 투쟁하면서 단체를 계속 네. 확장시켜주고 총장님 화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성경구절이 생각나는데요. 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단체를 만든 게 사익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동과 말에는 항상 정당성이 실려있고 힘이 실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우파뿐만이 아니라 소위 가운데 계시는 분들까지도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치 좋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법과 제도를 지켜라라고 하는 어느 현장을 가든지 저희가 명분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좌파들이 지금 각종 범죄를 하고 있고 또 법규를 많이 어기고 있거든요. 정치 중립 하게 돼 있는 뭐 언론사들이 막 정치 중립 위반해서 지금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질하고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유연대에서는 자유단넷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댓글도 쓰고 고발도 하고 전화 증언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랬을 때 힘이 실리거든요. 국민들이 같이 할 수 있고
총장님 오늘은 이제 안보 문제 때문에 이거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주관하셨는데 집회하는 동안에 성명무가 경질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발표 지금 언론에 지금 계속 보도가 있는데 다음 국방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 올지 저희들 또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일단은 문재영 정권 자체가 지금 군대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핵무기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먼저 무장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위기의식을 국민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들은 하나도 변한 적이 없고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위장 평화 공세를 하고 있고 핵무기 폐기하겠다고 한 지가 이번에 아홉 번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 폼페이오가 국방 그 개가 갈라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이번에. 이게 뭐냐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의지가 없다. 위장 평화공세에 언론과 같이 짬짬이 먹고 지금 국민들 속이고 있다니까. 저놈들은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만 스스로 지금 무장해제를 하게끔 언론과 청와대가 민주당이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좀 이슈화하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한번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성명문은 금지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벌써 성명문은 아마 청와대하고 이견이 있어서 경질됐지 뭐 청와대 말을 잘 들어서 경질됐다고 보시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예상하기에 지금 현재 이 국방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국제 정세 상황에서 과연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현 시점에서 하려면 목숨 내놓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군인들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 자기가 선생은 인관 선생도 있거든요. 헌법을 수호합니다. 장교들이 인관 선생을 할 때 헌법을 수호하고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거든요. 네.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이거든요. 헌법 수호 세력으로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역에 있는 군인들이 명찰하게, 면밀하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왕이가 언제 대한민국의 그 국군을 해체하려고 시도할지 모르는데 그때는 저항해야 된다. 국민들과 군인 힘을 합쳐서 총장님 60만 대군을 인솔해서 이 국방을 허무고 있는 문재인의 그 세력들에게 저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오늘 뉴스에 성경무 경질, 이번에는 공군 참모총장 지냈던 정경둔과 하시는 또 군을 국방장관으로 내정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이고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새로 또 국방장관 후임자는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역사에 이 송영무처럼 대한민국 국방을 이렇게 허무는 자가 없었습니다. 옆에지. 너무나 무능할 대로 무능했고 아마 이 정권이 끝나고 우리가 심판을 할 때 송영무는 무능함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정된 또 공군 참모총장 이 해군 공군이 돌아가면서 국방부를 다 이렇게 국방체제를 허무는 연습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은 잘못된 명령, 대한민국 국방부를 국방체계를 허물한 일에 대해서는 60만 대군과
윤종석 그리고 잠못 가고 있는 그 주사파 세력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그 책임이 그리고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또 내란 선동했다고 고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80년 5월에 강주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은 10일 만에 완벽하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에는 명백한 폭동이었습니다. 진압하러 갔던 군인들은 매일롭게 각자가 폭동을 진압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각각 훈장도 받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민주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고 난 뒤 폭동을 진압했던 군인들이 거꾸로 폭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송윤모 같은 어리석은 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방 체계를 다 허물었지만은 다음 들어서는 정정부 공군 참모총장 출신 정정부는 문재인 윤종석이가 내리는 잘못된 명령 절대로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송영무가 하면 국방체계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영무가 그랬습니다. 명시적이고 명확한 우리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도 쓸 수 없는 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금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국방백서를 차라리 발간하지 않을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일본 방위백서가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또 방위백서에조차도 그렇게 기록이 됐다 합니다. 남의 나라는 남의 땅도 저 땅이라고 보게 되고 그 국방백서 일본 방위백서에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명시적이고 확실한 주적은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적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이 국방을 맡고 있는데 이 나라 국방이 어떻게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들어서는 정경도 국방장관조차도 만약에 국방백서에 명시적으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쓸 수 없다면 이런 자는 국방장관 절대로 임무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재앙입니다. 태풍이 오고 한 달 내내 폭염이 오고 이제 이 기상기면이 다 갈 줄 알았는데 또 9월 초에 태풍이 또 하나 올라온답니다. 모든 건 우리가 문재인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제 문재인 때문이라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태극기만 들고 목소리 높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는 접어두고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구체적인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문재인 탓만 해갖고 저 나쁜 자들은 영원히 죽는 날까지 나쁜 짓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자들이 늘 잘못된 길을 가던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오는 날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듯이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전쟁에 준비한 그 나라 그 군대 절대로 평화는 유지되고 보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문재인이 들어서고 송영무가 국방장관 하는 이 시절에 대한민국 국군이 하는 군사훈련이 없어진
이런 쓸데없는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군대를 이 문재인과 송영무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소모적인 것입니다. 군대는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군인, 군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한순간에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한시 웃다고 한시 땀 흘리고 조국을 위해서 언젠가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항상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군대인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전쟁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훈련이 사라져버렸고 한미합동훈련은 한미합동훈련을 안 하더라도 한국군 자체 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군에서 훈련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책임, 나라가 정상이 될 때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나서 대한민국 국군만이라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국방부 와서 집회하는 것과 동시에 제왕군인에 찾아가서 제왕군인의 김지호 회장, 이 제왕군인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문재인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면은 저런 제왕군인회 회장도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우진 보훈처장 지난주와 더불어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피우진 보훈처장도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사회주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정의당 전신인 거기에 몸을 담았던 자가 우리 호국 영령들을 위무하고 보살피는 그런 처에 처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처장을 하고 있는 날까지 절대로 이 나라 호국 영령들이 편안히 쉴 수 없는 것입니다. 피오진의 사태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신 이범 대표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내무부 의무경찰 30개월 근무하고 제대한 육군병장 출신입니다. 의무경찰 30개월 근무한 저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안보에 대해서는 여기 오신 선배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별달고 제대한 장성 출신 이 예비군이 아니 어떻게 김정은 정권의 부역질하는 문재인한테 이렇게 똥구멍을 빨고 있습니다. 이 새끼는 장성 별 장군이라는 그런 존칭을 불려줄 가치가 없는 새끼입니다. 이 새끼는 당장 이 새끼 사퇴시켜야 됩니다.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고 안보를 책임지고 이따가는 잠시 후 1년 뒤면 우리나라 또 주변 국가 괴물들에게 또 먹힙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문재인과 주사파 거기에 부역질하는 송영무 같은 이런 새끼들이 다시는 이 땅에 국방의 수장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피로 지켜냅시다. 다음 연설을 올립니다. 자유대한호국단 권득현 동지를 모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애국자 여러분들과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젊은이로서 자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국정원 해체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비군 8년차라 예비군이 끝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요즘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히틀러라는 얘기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웃음이 나오시죠.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히틀러라고 합니다. 예비군에서. 네,
그때까지 우리의 주적은 항상 북한이었고 북괴뢰의 잦은 도발과 긴장감으로 인해서 저는 군복무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무사까지 해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이것도 통탄할 일인데 300km의 철책선을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라는 명목으로 걷어내고 있답니다. 이거 미친 겁니까? 이 주사파 정부 또라이 새끼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가게 영업 종료할 때 문 열어놓고 집에 가는 사장 봤습니까? 마음 놓고 훔쳐가세요라는 말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저출산으로 인해 전방 지피와 K9 기계화 부대까지 전단해로 서서히 철수? 군대가 애들이 없다는 핑계로 부대를 해체했다는 말인데 끝까지 여성 징병하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역시 페미니스트 정부답습니다. 가짜 평화라는 개념만 국민들만 알고 있어도 이 꼬라지가 났을까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이날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아닙니까? 딱 역사를 잊은 민족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걸려서 대장암 말기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야? 전방부대 대전차 방어벽을 해체하고 있답니다. 언론에서 거론조차 안 해가지고 이 사실을 페이스북이나 각종 커뮤니티에만 돌고 있답니다. 이게 나갑니까?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국도 43호선 대전차 방어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철거를 위해 사전 안전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전차 방어시설은 전차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 구간은 굽은 도로인데다가 구조물이 오래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컸으며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방어벽 철거를 요구했다. 어떤 주민들이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요구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전차들이 막 밀고 들어와야 되니까 서서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빨갱이들이 요구했다는 말이죠, 그죠? 10년 전부터 경기도와 제3야전군부대는 대치시설물 마련을 전제로 다음 달에 이 방어벽을 철거할 예정이다. 왜 하필이면? 왜 지금 시기에? 보수가 아니라 철거? 여기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상한 것을 느끼리라 사료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방 19곳에 대전차 방어벽을 차례대로 요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솥 비빔밥처럼 차차 비벼가지고 북괴 주둥에 꽂아버릴 생각입니까? 이것을 왜 야당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소문처럼 민주당 이중대라서 그런 겁니까?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이야기해야 하는 법인데 또 불구하고 아스팔트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청년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된 지 43년이 지난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군 철수까지 되면 정말 베트남꼴 되는 거 아시죠, 다 여러분? 베트남꼴입니다. 미군 철수 안 한다 생각만 하지 말고 자나깨나 불조심이란 말이 있듯이 주사파 양아치 정권이 북한에 날아바치려고 요리하고 있는 손모가지를 대금강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다음으로 부족한 청년의 연설을 들어주신 어르신들 분들과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비가 와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그 뉴스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문재인이가 무슨 지랄을 해도 무조건 빠르되는 정신 나간 새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문재인 뽕을 맞았는지 문재인이가 경제를 실정해도 그깟 경제 좀 말아쳐먹어도 괜찮다!
안보를 절감되고 있어도 21세기에 무슨 빨갱이 타령이냐 이렇게 무작정 빨아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을 심각하게 빨아새끼는 이런 인간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도 필요 지켜야 됩니다. 필요 안보는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군은 죽음으로 말한다 이런 식입니다. 국군은 죽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국군은 죽음으로 말한다 그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상종 상자 보십시오. 제가 시를 다 읽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졌노라.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숲속에 유쾌히 쉬노라.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죽었느니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는 봄 나라세요. 혹시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물러감은 비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군아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오늘 우리 6.25 참전하셨던 우리 선배 예비역 선배님들과 연평해전에서 또 돌아가신 선배님들과 기타 북한의 도발로 수없이 많이 돌아가신 우리 선배님들의 이 한설인 눈물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나라를 뺏긴 이 나라를 보시면서 통탄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궂은 날씨에도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꼭 정의로운 세상 우리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십시오. 힘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힘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젊은 처자 이 처자도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똥별 출신 이 새끼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처자보다도 못합니다. 김시현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학 들어갔을 때 저희 선배님이 이무리한 행진곡을 가르쳐주면서 같이 가르쳐준 노래가 있는데 자 20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 노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 곡 불러도 될까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수많은 시리즈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하는데요. 대안의 여성들 방위한테 시집가면 안 돼요. 쪽팔려 죽어요. 쪽팔려 죽어요. 이게 그 민주화라고 하면서 화염병 들고 짱돌 들고 경찰들하고 대치했던 선배들이 이무리한 행진곡과 함께 가르쳐준 노래예요. 그 당시만 해도 본인들이 비록 짱돌을 들었을지언정 나라를 향해서 화염병을 던졌을지언정 국군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병장 제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8개월로 쫀다고 하네요. 제가 그 미군 부대 안에, 제가 집이 파주예요. 그래서 경기 저희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미군들 훈련하는 걸 보면서 한국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군들은 남의 나라에서 훈련을 하지만 정말 실전처럼 훈련하거든요. 이거는 본국에서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우리나라 국군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에만 해도 논산훈련소에서 갓 출소한 신임 2등병들은 군기라는 게 뭔지를 알려줬거든요. 민간인인 저한테. 물론 저희 동네에 이제 뭐 많은 수많은 훈련들이 있어서 훈련하는 걸 보면 한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논산훈련소에서 나오면 대한민국 군인이 군기가 들었구나. 이게 군기구나. 아,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지 철이 든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논산훈련소를 나오고 2등병을 받는데 말년병장인 거예요. 얘가 이상한가? 얘 선임은 완전히 로봇 같았는데 왜 얘만 이렇게 군기가 풀렸지 했는데 그 이후로 오는 2등병들마다 어찌나 민간인 같은지 어찌나 말년병장보다 더 풀어졌는지 나중에는 그게 일상화된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18개월로 줄어든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과연 탱크를 조작할 수 있을까? 과연 뭐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을까? 전투기를 닦을 수 있을까? 전투기 조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과연 대한민국 군인들이 18개월 동안 총이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방매는 김태희가 많고 좌판 깔고 있는 송혜교들이 좌판 깔고 콩나물 판다고 하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잠만 재워주면 밥만 먹여주면 남자들한테 모든 것을 다 바치잖아요. 일도 하고 몸도 바치고.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순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파주에는 방호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신호만 하나 보내면 아마 10분 안에 저희 동네까지 밀고 내려올 것 같아요. 서울까지 40분이면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은장도를 준비해서 자결을 할 만한 시간도 없는 거예요. 대한의 여성들은 군 해체 작업이 여성들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남자분들은 18개월로 군이 감축되고 67만 6천 원의 병장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본인들한테는 좋겠죠. 하지만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자분들,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 칠 수 있고 아주머니들이 여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병장을 제대한, 병장 제대하신 강인한 남편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하지 않은 정말 보이스카웃 같은 남편을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이고 그런 아들들을 낳아서 보이스카웃 같은 아들들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여자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국군이 더욱더 군인다워지고 미군 이상가는 그러한 군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은 여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서 먹는 것 때문에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유리돌림 당하지 않고 오로지 내 남편하고만 그리고 내 자식들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국방 관련해서는 여자들한테 가장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은 여자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명은 귀하나라. 우리 연평해전 관련 시 한 편 들어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칠흑의 어두움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77이함 수령은 즉시 귀환하라. 77이함 나와라. 볼륨 좀 높여주세요. 가스터빈실 서승원 하사 대답하라. 디젤 엔진실 장진석 하사 응답하라. 그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귀대하라. 77이함 나와라. 유도조정실 안경환 중사 나오라. 보수공작실 박경수 중사 대답하라. 후타실 이용상 병장 응답하라. 거칠은 물살 비치고 바다 위로 상하라. 온 힘을 다하며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772함 나와라. 기관조정실 장철이 이병 대답하라. 사령식당 이창기 원사 응답하라. 우리 UDT가 내려간다. SSU팀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견디라. 772함 수병은 응답하라. 호명하는 수병은 즉시 대답하기 바란다. 남기훈 상사, 신선중 중사, 김종헌 중사, 박보람 하사, 이상민 병장, 김선명 상병, 강태민 일병, 심영빈 하사, 조정규 하사, 정태준 이병, 박정훈 상병, 임재엽 하사, 조지훈 일병, 김동진 하사, 정종률 중사, 김태석 중사, 최한권 상사, 박성균 하사, 서대호 하사, 황일민 하사, 박석원 중사, 이상민 병장, 차균석 하사, 정범구 상병, 이상준 하사, 강현구 병장, 이상희 병장, 이재민 병장, 안동혁 상병, 나현민 일병, 조진영 하사, 문영욱 하사, 손수민 하사, 김성우 일병, 민평기 중사, 강준 중사, 최정환 중사, 김경수 중사, 문규석 중사. 김경수 중사? 김경수. 호명된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초계는 이제 전우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77이함 수병을 구원하소서. 우리 46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 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 주소서. 이 시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김지현 씨 연설에 들어보시면 전쟁과 전쟁이 터져서 혹은 북한에 그대로 나라가 뺏기게 되면 제일 고통받는 게 여자입니다, 여자. 제가 중국에 근무하면서 몇몇 탈북자분들을 만나보면 북한에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 일해주고 밥하고 돈까지 벌어다주는 그야말로 머슴입니다, 머슴.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들어오는 과정에 들켜버리면 이거는 그냥 거의 개, 돼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내에서 여군은 그냥 사창가에 몸던진 창녀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 내부의 인권입니다. 여성 인권. 그래서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은에게 무장해제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북한에 나라를 뺏기게 되면 우리보다 여성들이 가장 괴롭습니다. 꼭 지켜냅시다. 아셨죠? 자, 송영무 같은 똥별보다 더 소중한 육군대위 한 분을 모십니다. 대위 모십니다. 김상진 대위 어디 가셨나요? 뛰어! 뛰어! 그 감히 예비역대위가 올라왔습니다. 저보다 더 높으신 계급 다신 선배님, 장교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지금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앞으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정보기관 전부 다 해체하고 방어벽 전부 다 해체하고 북한군이 갑자기 밀고 내려왔었을 때 문재양이 지금 하는 꼬라지는 항복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재양이는 분명히 우리 국군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무기 내려놓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재인이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의 하수인입니다. 남한에 있는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자가 지금 우리의 국군의 통수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막나가기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다 보입니다. 언젠가 임계점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피 맞고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군 해체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점이 됐었을 때 온 국민이 나서서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저항해야 될 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불같이 들고 일어나도록 국민들에게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문재인 국군 해체 작업 준다! 준다! 국군 해체 작업 준다! 준다! 국군 해체 작업 준다! 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북 세력, 친 북한 세력들과 당당히 맞서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발전해 갈 것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하자!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민 활동하는 선배이시고 저의 사수가 비 맞고 있는데 제가 우산 들고 있기가 미안해서 다시 우산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런 똥별 국방장관보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님들이 천만배, 수십억배 위대하시고 잘 키운 육군대위, ROTC 육군대위 한 사람 정말 피자리게 나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상종이가 지나가니까 또 까먹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정전된 지가 얼마나 됐죠? 70년쯤 됐습니까?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휴전선 부근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이 아마 전 세계 최강의 화력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선배님들? 거기에서 워게임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5분 안에
남북한 병사 20만 명이 죽어버린다죠. 이런 대치 상태에 있는 미친 국가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전 세계 유일한 국가고 유일하게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바로 주적에 숙에 김정은을 만나서 악수한 장면을 KBS 본관 앞에 공영방송 KBS 본관 앞에 걸어놨습니다. 혹시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재인과 주사파가 집권하더니 나라가 미쳐도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신에 지금 여러분 10만원 들고 마트에 가시면 20리터 쓰레기 봉투 안에 한 가득 담아오실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반이나 제대로 담으시겠나요? 배추 제 손바닥 많은 거 하나에 만원 합니다. 만원. 이렇게 미친 물가를 안 잡고 왜 쓸데없이 우리 국군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겁니까? 자 여러분 국방부 송영무를 향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송영무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송영무는 사퇴하라! 송영무는 사퇴하라! 문재인도 사퇴하라! 문재인은 사퇴가 아니군요.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하여튼 국민들 속 천불 뒤집던 데는 문재인이가 아마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최고일 겁니다. 저희 유튜브에 가보시면 문재인의 업적 그래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 다음 꼭 보십시오. 얼마나 잡은 일이 많은지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처음이고 소상공인 영세업자 폐업률이 건국인의 최악이고 뭐만 했다 하면 건국인의 최악입니다. 이 새끼들이. 이런 거 살릴 생각은 안 하고 통계청장 바꿔가지고 그것마저도 조작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릴 일이지 멀쩡한 21개월 국군을 또 18개월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개월 의무경찰 출신인데요. 총 잘 못 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의경이니까요. 총 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30개월 한 저도 총 쏘는 방법이 가물가물한데 18개월 제대한 놈들이 나중에 예비군으로 전쟁터 나가서 총 한 방이나 제대로 쏠까요? 못 쏩니다. 총 분해도 못할 겁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국방, 우리나라 안보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피로써 지켜야 됩니다. 군 출신 선배님들 아셨죠? 우리의 피로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피로 꼭 지켜냅시다 여러분. 자 다음은 자유대한호국당 오삼종의 선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삼종 단장 나오십시오. 성명서 국가 안보 자살 방조하는 국방부는 각성하고 송영무는 적각 사퇴하라. 현 대한민국의 우려스러운 안보 상황은 심히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선배 세대가 피와 땀을 일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는데 불과 몇 개월도 걸리지 않고 있다. 도대체 국방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만 지난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국방부가 내린 지난 4개월들의 조치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거나 시행 예정인 사항들이다. 첫째, 대북 확성기 시설 설득 완료.
둘째, 유사시 전차나 탱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철거. 셋째, 비무장지대 내 GP, 즉 감시 소초의 우리 군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 넷째, 무장공대의 난파를 막기 위해 설치된 군 철책선의 제거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다섯째,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여섯째, 육군 11만 명 감축. 일곱째, 육군 위주의 군 장성의 대폭 감축. 여덟째, 간첩 잡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해체와 사령관의 교체. 아홉째, 2년마다 발행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축해서 삭제. 열째, 전시작전 독재권 조기 전환을 대통령이 지시. 이는 문재인이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도 빠질 것이라는 해교한 논리로 지난 7월에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직접 한 말이다. 11번째, 군 기강의 전반적인 해이를 가져올 조치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군기가 세교로 유명한 천원 3사단 백군 부대에서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라는 문구를 남북 화해 조치 등에 따라 없애버렸다. 그리고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며 내년부터 일과 휴대전화 사용을 전문에 허용한다고 하며 제설 제초 청소 작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한다고 한다. 게다가 일과 시간이 끝나면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외출을 허용한다. 그리고 취사병, 피해성병도 없애고 민간업체에 위탁시키며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조치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성애자 군 미필자인 임모 씨가 군인권센터라는 개인단체를 통해 군을 계약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정보기관도 아닌 비영리단체에 불과한 단체장이 국민의 의무인 병력을 거부하고 군형법 92조 6항 동성성추행 폐지를 주장하며 동성애자인 그가 군개혁을 운운하며 소장급 이상 군간부를 호통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자상 행위다. 우리는 현재 남과 북이 엄연하게 분단되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군은 밑바닥까지 부분 해체를 넘어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가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은 어느 누구나 목숨을 걸고 국가의 안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군 통수권자는 문재인은 오로지 무책임한 종전 선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종전 선언은 명백하게 우리의 주적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이다. 그간 계속된 김대중, 노무현 의원, 현 좌파 정권들의 어리석고 섣부름 한반도 평화 정책 탓에 군 복무 중이던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의 목숨만 희생되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예, 여기에 모인 우리 평범한 애국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국가안보 자살 정책인 군 해체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작금의 군 해체 사태를 수소 방문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셋째, 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군 기강을 송두리째 뛰어드는 군인권센터 김태웅과 송영무의 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넷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들은 국민들을 믿고 군 해체 작업에 당당히 맞서 싸우라. 2018년 8월 28일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자유대한민국단 TV공감대 자유연대 감사합니다. 예, 선배님들 오늘 비가 참 많이
하루 종일 내내 옵니다. 이 비가 대한민국의 이 악의 무리들 싹 쓸고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에 예, 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 때문에 저희 장비가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으로 여기고 사셨던 선배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3.4 구국동지회의 대변인이신 황규식 박사님 모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대기 황기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망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 국군 해체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군이죠. 우리 6.25 때 노래 알잖아. 아, 잊어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조국의 원수들이 이 땅을 짓밟았다, 이게 원수들이. 그 원수들이 누구죠? 북한군입니다, 북괴군. 이런 북괴군을 우리가 주적이 아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전방에 있던 20개 사단을 왜 전방에 갖다 배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연방제 통일을 가는 것입니다. 연방제는 듣기 좋지요? 연방제는 적화 통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멘 좀 해봐요. 연방제는 적화 통일이다. 적화 통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종전 선언을 하고 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엔 사령부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국군을 다 해체 작업을 했는데 그 50만 내지 40만 가지고 북한군 128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어제 북한군 탈북자 중대장한테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북한군은 13년을 한답니다. 남자들이. 그 사람이 핵배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년 동안 핵배낭 훈련만 한답니다. 핵배낭을 들고 이 국방부나 이런 중요한 시설에 가서 자폭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미사일이 안 날아와도 그런
간첩들 몇 명만 하면 대한민국이 거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핵폐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북한을 지금 미사일 발사대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핵실험대 아무 필요 요식행위입니다. 그 인자 핵무기 다 만드는데 그뭐 파괴 안 한들 놔두면 어떻습니까? 실탄 없는 것은 파괴하고 오리지널 핵무기는 해체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핵무기를 없앤다. 김정은 말만 듣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순진하게 지금 속고 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폼페이오가 몇 번 보내보니까 남북한에는 뭐 한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공산당은 원래 거짓말장이라 그랬죠? 공산당은 원래 거짓말장이다. 공산당 말은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공산당하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근데 우리 힘을 다 빼요. 제가 76년도 전방에서 탱크 저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공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300m, 제대로 5m 높이로, 폭 5m 높이로, 넓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제 유튜브에 떴는데, 그걸 해체 작업을 한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제가 76년도 전방에 있을 때, 일개 군단을 다 적들에 잡아도, 전차가 일개 대대가 서울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탱크 저지선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체하면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128만 가지고 우리 40만이 어떻게 막습니까? 적화 통일은 연방제선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선언을 적극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워있으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75년도, 6년도에 땅굴 발견할 때 우리 국방부에서 20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4개 발견했어요. 아직 16개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장실로 나올지 식당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전망에 땡거 저지선 다 여러분 헐고 휴전선에 여러분 지피 다 헐고 그 동해안 서해안에 여러분 철제선 간첩 두는 거 다 헐고 K9 자주포 주력부대 다 기방 후방으로 다 빼고 여러분 소총 하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보 분야에서 전방에서 근무해보니까 너무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죠? 국군 해체 작업을 적극 반대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합시다. 국군 해체 작업을 적극 반대한다. 우리 세 분만 합시다. 시작. 국군 해체 작업을 적극 반대한다. 국군 해체 작업을 적극 반대한다. 국군 해체 작업을 적극 반대한다. 충성. 예, 국군 해체 작업은 없어야 되죠. 아니 세상에 어느 미친놈들이 지 옷을 지가 다 벗고 빨가벗고 뛰나갑니까? 세상에 그런 미친놈이죠, 미친놈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북한이 아니더라도 역사상 보면 항상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란 것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북한이 아니더라도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괴물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들이 또 언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국방력을 해체시키는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또 나가 있고 36년 50년을 또 다 뺏기고 처녀들 다 뺏기고 남자들 다 전쟁터로 뺏기고 또 그렇게 살 겁니까?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 다 팔아넘기기 전에 여러분 우리 힘내서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거 꼭 나중에 대갚아 줍시다. 아셨죠? 대갚아 줄 때 이 새끼들이 썼던 방법보다 10배로 더 100배로 더 독하게 되돌려 줍시다. 다시는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에 뻘짓 못하도록 더 독하게 돌려 줍시다. 아셨죠? 다음에 꼭 정의로운
우리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면 그때는 국가보안법을 훨씬 더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보안법을 다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나라 팔아먹으려고 가불락거리는 것들 무조건 잡아쳐놓고 더 힘들게 탄압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 이 궂은 날씨에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다음 주에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이곳 광장을 가득 덮어주십시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국가,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저 종북 주사파로는 절대 부르지 않는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국가, 애국가, 목이 터져라 일절 부르고 우리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주십시오. 여러분들, 보수.